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2일 월요일 마감 방송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주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 초반에 상승세 이어나가지 못하고 밑에 다시 밀린 듯 하다가 들어올렸죠. 그래서 뭐 도치 모양 정도 됐습니다. 아침에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20일 인근까지 조정을 받아도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다만 아래꼬리 좀 달아주는 그런 모양들 놓으면 더 좋다. 그런 말씀 드렸고 그냥 적절하게 끝났습니다. 플러스 0.02%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07% 하락. 자 양대 시장 다 장 초반에 강세 유지하지 못하고 빠졌으나 다시 그래도 좀 끌어당기면서 아래꼬리들은 조금씩 달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왔습니다만 현물은 매도해주고요. 선물을 추가로 밑으로 장이 더 처지지 않게 외국인이 컨트롤 해주었기 때문에 크게 뭐 무리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가라는 것이 끊임없이 올라갈 수 없거든요. 아침에 피보나치 조정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못 본 분들을 위해서 한번 더 체크를 하자면요 여기 마지막으로 상승한 폭이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그죠? 자 크게 놓고 보면 2000 여기 120 권역이죠. 그리고 여기 고점이 2250이 권역인데 여기 폭에서 조정받을 때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 양호한가를 보여주는 게 피보나치거든요. 잘 모르겠으면 닥터K 주식 기초 강의에 보면 피보나치 28에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2201 권역이 자 여기 보시면 희한하게 또 20이라고 겹쳐지죠. 여기가 38.2% 여기 상승폭의 38.2% 권역이고요. 여기 밑에가 50% 여기 밑에가 61.8% 권역인데 38.2% 권역에서 조정 마무리하고 올라가면 새로운 목표치 나올 수 있는 강한 상승세 넣는 경우가 많다 라는 게 피보나치입니다. 나중에 한번 잘 모르신다면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0일 권역만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 양호하다 그랬고 오늘 그렇게 양호한 흐름으로 지금 조정 마무리 오늘은 됐습니다. 내일도 크게 밑으로 20일 권역만 처지지 않고 적당하니 조정받는다면 큰 무리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기간을 또 가지고 한번 또 해보죠. 동기간 법칙을 한번 해보자면요 15일 동안 올랐습니다. 13일 오르고 물론 여기부터 오른 걸로 이제 뭐 시장에서 치겠죠. 여기를 저점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13일 오르고 14일 하루하루 더 더하니까 15일 맞죠 그죠. 자 15일을 끊임없이 쉼없이 그냥 쭉 올라왔습니다. 무슨 뭐 몇 년 만에 처음이다 어쩌다 저쩌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도주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이 안 돼 있었다면 큰 실익도 없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정 받는데 이제 절반 정도 이상은 조정 받아야 원만한 거거든요. 15일의 절반이면 한 7일 조정 받아야 되는데 오늘이 월요일 아닙니까? 이번 주 정도 3일 지났으니까 4일 남았죠? 그럼 이번 주 정도 적당하니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를 반복하면서 적당하니 20일선 깨지 않고 여기 전고점 넘어가는 시도 적당히 넣으면 큰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주 정도에 수급 다시 개선되면서 위로 빵 띄운다면 양호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링님 반갑습니다. 핸드폰 안 들고 가고 어떻게 했어요? 뭐 오늘 별 상관없었어요. 하이닉스를 좀 토해냈겠지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자 때로는 그게 약이 되고 때로는 그게 독이 돼요. 그 대신에 뭐 셀트리온 같은 거 안 팔고 계속 쭉 들고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훈 반가. 자 그래서 새롭게 또 정훈 요거는 잘 못 들어봤지? 기간 조정 며칠 기간 조정 받으면 되는지 이건 못 들어봤지. 오늘 또 팁 하나 주고 있으니까 나중에 공부 한번 해보고. 자 그래서 15일 상승했으니까
이번 주말까지 가면 4일 남았으니까 7일 정도 조정받으면 적절히 절반 정도 조정받는 거니까 이번 주 안에 그냥 적당하게 여기 저점과 여기 고점만 안 깨고 적당하니 움직이면 다음 주갈 가능성 더 높아 보인다. 그렇게 보이고, 다음 주 되기 전이 먼저 나름이 더 좋겠죠. 그래서 수급이 그냥 적당히 쉬어가는 모습이지, 밑으로 되게 심하게 패대기 치는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별로 보자면요. 닥터케이 포트폴리오 6개인데요. 하나 빼고, 이것도 한 300은 빠졌거든요. 하나 빼고, 그죠? 전부 다 불었습니다. 일진다이아, 결국 안 던졌어요. 초반에. 그죠? 5% 간거좀 아쉽긴 했는데, 끊어내고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안 하고, 그냥 홀딩했습니다. 홀딩. 위로 더갈것 같아요. 이거. 느낌이. 닥터케이는 감각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야, 주식을 감으로 해? 여러분들. 모든 것은요, 맨 마지막은 감각으로 하는 겁니다. 자, 퍼팅, 그죠? 골프 연습, 뭐, 이거 저거,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뭐, 스윙기 달아놓고 저거 저거 많이 했다 칩시다. 맨 마지막에 누가 치냐고요? 컴퓨터가 팔로, 스윙해줍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손으로 딱 하거든요? 그 손끝에 미세한 감각으로, 아, 딱 치는 순간, 이거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대본 알잖아. 그죠? 그것과 같이 연습이라든지 기본기라든지 충분한 이론이라든지 경험이 누적적으로 쌓이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감각이 쌓인다고, 감각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닥터 케이는 예민한 감각이 좀 있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면 조금 재수 없습니까? 어쨌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 것 같아. 올라가서 대박 함나죠? 10% 정도 먹었거든요. 10%는 자주 먹어요. 20% 한번 먹어보자. 여러분들께 20%짜리 하나 선물하고 싶어요. 아, 오늘 진짜 아쉬운 거 있었어. 슈프리마 제가 최근에 한 번씩 이야기했거든요. 여기서 사고 싶어가지고 떨막떨막하다가 사지 못했는데 20% 왔어요. 결국은 너무 아쉬워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자, 포트폴리오 체크합니다. 자, 포트폴리오 체크하기 전에 셀트리온 삼형제 먼저 간단하게 하죠. 여러분들 셀트리온 우리 힐링님도 가지고 계세요. 닥터케이 다 던져라 그랬습니까? 노우라 그랬습니다. 익절라인 점점 올려가면서 청산 익절라인 깨면 조금씩 청산하려 했습니다. 아직까지 청산 안 하고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죠? 12,000원 먹었으니까 와 그죠? 뭐 많이 먹은 건지 많이 안 먹은지는 모르겠습니다. 6% 먹었어 힐링님이 지금. 여러분들 6% 웃어요? 우습습니까 6%? 그죠? 6% 먹었는데 더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던지라 소리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렇다면 짧게 매매 가능한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 제가 나눠서 전략 제시하고 있습니다. 짧게 매매 가능한 분들은요, 21만 7천원권 여기 깨지면 차익 실현했다가 밑에 21만 2천원권 오면 다시 사 넣는 식으로 매매 가능하고요. 그것이 안 된다면 21만 7천원 깨지면 좀더 그냥 물량 청산해놓고 조금 더 홀딩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적절하게 21만 원권까지 조정받는다든지 할때 추가 물량 더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방송 들으신 분들 닥터케이 방송 많이 들으시고요. 이제 셀트리온이 조금 돌아서는 모습 보이니까 셀트리온 물량 늘리기 작전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뻔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 자, 100주로 들고 가다가 차익 실현하잖아요. 수익 났잖아요. 밑에 내려오면 한주더 추가. 101주, 102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서요. 셀트리온 물량 많이 가진 놈이 장땡이라면서요. 그죠? 물량 늘리는데 주력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그 전략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릴게요. 그렇지 않고 단타로 빨리 사고 팔고 하는 분들은 그 차익 실현 그냥 먹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중장기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고점 부위에서 던졌다가 밑에 적절히 매수 포인트 넣으면 다시 사놓을 때 팔아먹은 물량 예를 들어서 10주 팔아먹었으면 다시 사놓을 땐 11주 사놓는 식으로 해서 물량 늘려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추수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이제 셀트리온 닥터에 관심 있어요. 힘든 하락 구간 다 돌려냈습니다. 이제 눌려준 다음에 적극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21만 2천원권 오면 닥터케이 이제 접근할 겁니다. 지금 좀 올랐기 때문에 못 따라 들어가요. 자,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여기, 그죠? 여기부터 고생 많았어요. 이제 좀 돌아서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 끝난 거 아니에요. 24만 원권까지 여기 저항도 보이고 가다가 눌려주고 가다가 눌려주고 하겠습니다만 하락추세 돌려내니까 이제 천천히 매수해가면서 접근해도 괜찮을 만한 권역이다. 전 생각합니다. 중장기 하시려면 21만 원권 정도 오면 적절히 이제 3호화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샷을 21만 원 정도 오면 저는 해볼 생각입니다. 너무 높게는 별로 생각 없어요. 눌려주면 해볼 텐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21만 7천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하면서 더 끌고 갑니다. 21만 7천 깨지면 적절히 21만 원권까지 차익 실현하고 난 다음에 21만 원권 오면 다시 사놓고. 그죠? 이제 닥터케이가 매일 컨트롤 할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관 또 들어왔어. 외국인도 들어온 것 같고요. 이거 쇼커버링 물량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바이오 좀 육성하겠다 그런 거. 그리고 램시마가 램시마 아니죠. 투룩시마죠. 투룩시마 맞는 것 같은데요. 램시마입니까? 투룩시마입니까? 갑자기 헷갈렸어요. 어쨌든 그죠? 캐나다 그쪽에 지금 판매 허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별 무리 없는 상황이에요. 자, 뭡니까? 정훈 검색 한번 해줘. 램시마입니까? 트룩시마입니까? 램시마인 것 같은데. 헷갈려. 뭐 어쨌든 그죠? 그세 종목 있지 않습니까? 세 약품 중에 하나 램시마 아니면 트룩시마입니다. 그게 캐나다에 지금 승인 났어요. 그 이후로부터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강하게. 램시마. 오케이. 헷갈려서 램시마가 맞지 그래. 처음에 내가 램시마라 그랬지. 뭐든 처음 찍은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강해요. 오늘 코스닥이 좀 흔들흔들했는데 오늘은 바이오나 이쪽이 흔들린 게 아니라 반도체나 이쪽이 좀 많이 흔들렸어요.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면 됩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강한 이틀째 상승 가져오다가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기관에 쌍클이 들어왔네요. 양호합니다. 양호해. 셀트리온 아니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둘 중에 이제 접근할 겁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순위가 좀 밀려요. 이제 돌파 시도 나오고 있는데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볼 겁니다. 에드님 반갑고요. 제품 세 개는 다 외우는데 이제 뭘 캐나다에서 통과했는지 갑자기 헷갈렸어. 자, 헬릭 스미스 이게 바이로메드더라고요. 자, 사명이 바뀌었어요. 형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저 마음대로 바꿨어. 신라젠도 반등 나오다가 밀려버리고요. 여기, 그죠? 볼린지밴드, HLB. 자, 다시 반등 나올 수 있는 권역 정도는 돼요. HLB 생명과학은 좀 별로입니다. 모양이. 휴젤, 이거 관심 있습니다. 이게 화장품 쪽으로도 이제 사업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휴젤도 관심 있어요. 안트로젠. 별로고요. 유한양행 들어갔는데 모양 예쁘지 않습니까? 예쁘죠? 들어갔어요. 올라가면 이것도 잘 먹어요. 자, 기관 외국인 계속 들어와. 이거 제대로 들어갔어. 제대로 이거 올라갑니다. 안정적이에요. 자, 바이오 시밀러보다 제약 쪽으로 제가 선택을 했어요. 바이오 시밀러 너무 불안정해요. 제약 쪽으로 들어갔고 한미약품 별로고요. 대웅제약 와 좋네. 한울바이오 뭐 그만 종근당 별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별로 관심 없고 3일제약 여기 박스권은 될 만하고 삼천단제약 막 그만 메디톡스 이것도 보톡스인데 화장품 계통으로 이제 한다 그러거든요. 자 위로 갈수 있어요. 관심 있어요. 메디퍼스트 별로고요. 코오롱티슈진 별로 오스템 임플란트는 의료기기 쪽인데 일단 넣어놨어요. 이것도 양호 그죠? 그래서 바이오 쪽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자, 닥터K가 지금 포트폴리오 꾸리고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신세계, 유한양행. 자, 신세계는 자, 괜찮은 섹터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닥터K가 괜찮다는 섹터가 어디입니까? 전기전자 섹터.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괜찮죠? 이거는 이제 최근에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괜찮다고 한 것은 IT 전기전자 그리고 중국 화장품 계통.
그리고 자동차 살짝 돌아서고, 이제 제약바이오도 돌아서는 것 같고, 수소차, 그 다음에 2차 전지 돌아서는 모습 보이거든요. 포트폴리오 다 그걸로만 구성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도 하나 있죠? 엔터테인먼트도 돌아선다 그랬지 않습니까? 포트폴리오 완전 환상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죠? 환상이에요, 환상. 그죠? 돌아가면서 천천히 먹어 나갈 겁니다. 시장이 조금만 받쳐줘 보세요. 시장이 조금만 받쳐주면 닥터케이의 진가가 나타날 겁니다. 캐나다는 트룩시마. 정훈아, 틀렸잖아. 바꿔 있어, 거기 모서리에. 응? 캐나다는 트룩시마라잖아, 에드님이. 카카오는 기다려야지. 카카오 관심 있는데 너무 떴어요. 그러니까 여기 꼭대기 뜨면 못 따라가요. 뭐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못해요. 그렇게 눌려줘야 합니다. 눌려줘야 11만 건까지 눌려줘야 되는데 과연 눌려줄 것인지 아니면 자 뭐처럼 5G에 그것처럼 잠깐만 5G가 어디 갔지? 5G에 KMW처럼 이렇게 그냥 붕갈 수도 있어요. 그죠? 조금 전에 카카오 이런 모습 아닙니까? 여기 삐죽삐죽하다가 못 따라 들어간다고 있는데 그냥 옆으로 조금 삐죽삐죽하다가 결국 못 따라가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지금 따라가기엔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좀 눌려줘야 들어갈 만한데 이거 뭐 눌릴 기미가 잘안 보이네요.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양호하다. 그죠? 오늘 외국계 신세계 또 들어왔네요. 기관 외국인 계속 들어옵니다. 중국 관광객들 유입되고 화장품, 술, 면세점에서 이제 입국장에서 살수 있도록 6월달부터 되거든요. 그러면 면세점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그죠? 면세점에 매출이 줄어들 리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평선들이 조금 터치했다가 돌파했다가 터치했다 깼다 이러면서 돌파했다 하면서 조금 고점 부위에서 박스권에 이르러서 약간 혼조세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이평선보다는 여기 지지저항을 더 눈여겨봐야 됩니다. 에두님 이런 거잘 평소에 이야기 잘안 했던 거 아닙니까? 요것은 이평선보다는 단기 박스권 이 하단을 지키는지 여부 하단 깨는지 상단 쪽으로 가는지 여부 그거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신세계 무리 없고요. 유한양행 모양 딱 만들어 놓고 이거 전고점 인근인 26만 8천 건까지 갈수 있어 보이고요. 이것도 기관 외국인 쌍꺼리 들어왔네. No problem. Very good. 일진다이아 전일 8% 9% 먹고 3% 또 추가 상승. 그죠? 쉽게 안 던져. 이거 내일 딱 띄우면 누가 쉽게 따라 들어오지도 못하고 가진 자의 여유를 딱 가지는 내일 또 갔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기관이 막 싹쓸이 들어옵니다. 그죠? 오늘 외국계 매도 넣은 걸로 돼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죠.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자, 이거 수소차가 갈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많이 쉬었거든요. 이제 여기 탄탄하게 물량 털어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쏠때 됐어요. 그래서 안 던진 겁니다. 이틀 만에 한 10몇 프로 갔으면 많이 간거 아닙니까? 근데 안 던져요. 여기 더갈것 같아, 느낌에. 더 가면 그냥 거품 옵니다. 예이야! 보셨습니까? 이러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20%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20%.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후로 20%. 그리고, 대우 조선해양 이후로 20%. 한번, 최근에 많이 없는데 20% 사자마자 20%. 7% 먹어내고 사자마자 20%. 대우 조선해양. 그 이후로 20%잘안 나왔는데요. 한번 여러분들께 20% 선사하고 싶습니다. SDI 사자마자 갑니다. 그죠? 자, 이거 전기전자가 돌아설까 알고 있어요. 전기전자가 주도주라 그랬고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외국인 싹쓸이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도 기관 외국인 싹쓸이로 아마 보여집니다. 굿!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간 고점대에서 주춤할 때 밑에 있는 IT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삼성전기하고 SDI하고 둘 중에 딱 선택했는데 SDI 선택한다 했잖아요. SDI가 훨씬 잘 갑니다. 선택의 이유는 방송에 남겨놨습니다. 주말 방송, 일요일 방송 보십시오. 자, 그리고 5G도 한번 넣어줘야 되는 권역입니다. 여기서 사자마자 10% 먹었고
자, 눌려주면 다시 들어간다 했고, 돌파된 고점 부위니까 충분히 들어갈 만한 자리고, 20일을 지지하는 모습에 들어갔는데, 조금 휘청휘청하고 있는데요. 큰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기관 왜곡이 아마 쌍끌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많이 커. 가지고 계시면, 얼마에 샀는지, 언제 샀는지 남겨놓으십시오. 비중하고. 많이 커. 닭 맞죠? 닭. 그죠? JYP. 10점 만점에 10점. 상승 위에 눌림목 적당하니 죽고요. 올라갈 거 충분히 있습니다. 33,000원권까지 충분히 노릴 수 있습니다. 33,000원 가면 건 10%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럼 됐어요. 자, 이것도 충분히 강한 랠리 이후에 충분히 조정받고 다시 띄우고 난 다음에 눌림목 딱준거딱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퍼펙트 하거든요. 35,000원권까지도 충분히 보입니다. 일단 그래서 이게 필 받아서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지 잘 모르겠어요. 살지 솔직히. 물론 여기 전고점에서 한번 눌려주고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럼 계속적으로 추세 깨지기 전까지는 들고 갈 예정입니다. 노 프라블럼. 기관 매수세 들어왔고요. 외국인도 뭐 조금 매수세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박종훈님은 많이 커. 단가 얼마인지 한번 남겨보십시오. 와우. 일부러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끝내주기 가네요. 마니크 이거 맞죠? 계육 제품 닭 맞잖아요, 그죠? 왜 이리 많이 간답니까? 끝내주기 가네요. 자, 그래서 야, 무슨 소식이 있는 겁니까? 대박 날랐네요. 900원에 살수 있는 그런 모양이죠. 하락 추세 이제 돌려내니까 대박 날랐어요. 윗꼬리 점점 좀 단다는 거는 이제 상승 탄력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니까,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조금 처지는 모습 보이면 차근차근 차익 실현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얼마에 샀는지 물어보는데도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거는 개별주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정석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아니요 하면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에 가지고 계십니까? 개별주는 계속 지속적으로 쳐다볼 수 있는 전업 투자자 아니면 접근하기를 접근 안 하시는 거를 제가 권유드립니다. 대응 못해요. 여기서 엉뻥 떨어진 거 보이시죠? 1210원요? 맨 오브 맨야. 반가 반가. 오늘 들어갔어요? 오늘 들어갔으면 상당히 잘못하는 매매를 한다. 50원 수익 났다고 닥터케이는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죠? 꼭대기 중에 꼭대기인데 밑으로 쳐지면 빠질 거 엄청 많아요. 2200원 깨지면 챙겨 놓으시라. 1200원이면 챙길 곳 없네요. 야, 오늘 샀습니까? 오늘 샀으면 상당히 문제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샀으면 더 문제 있는 거고요. 그죠? 오늘 샀어도 문제 있고 여기 이전에 물려왔어도 더 문제 있는 겁니다. 반토막 났는데 던지지도 않았거든요. 3분의 1 토막 났는데. 오늘 샀다 해도 너무 꼭대기 따라간 겁니다. 900원에 사도 사야 되는데 300원 더 주고 샀으면, 그죠? 30% 더 주고 산 겁니다. 그죠? 더 올라가서 좋아하셨는지 몰라도, 더 올라가서 좋아하셨는지 몰라도 위험천만이다. 위험천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00원 깨지면 과감하게 던지셔야 돼요. 아니면 적당히 먹고 있는 상황에 흔들흔들하면 던지고 나오십시오. 더 가면 홀딩, 더 가면 홀딩. 근데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그렇게 왜 높은 데서 사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900원에 사야 잘하는 겁니다. 매나, 너는 여기서 하겠지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시하지 않습니까? 내일이라도 2120원 본인 매수 단가 정도 깨지면 던져야 돼요. 던져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한 있더라도 내거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고, 여기 본인 매수 단가를 딱 기준으로 하면 딱 될 것 같아요. 본인 매수 단가 위로 강하게 돌파하죠. 홀딩. 홀딩 하는데 윗골이 막 달잖아. 이렇게 여기 1330원 여기가 상당히 저항권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징계 내려오면 끊어야 돼요. 끊어가면서 가야 돼요. 끊어가면서. 그죠? 와, 돼지 콜레라. 붕붕 날랐어요. 근데 하나 바람직한 거는요. 자, 또 희망적인 이야기는 또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니는, 맨 오브 매니는 폭락 가능성 농후했는데, 저는 반반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왜 반반이냐? 대박 오르고, 아래 윗골이 다는, 그죠? 모습 별로 안 좋았는데, 그 다음 들어 올렸어요. 여기까지 좋은 겁니다. 그러나 밀렸습니다. 전고점 인근에서 1330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나중에 찍어 놓으세요. 여기에 중요해요. 여기를 당장은 못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130원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까지 처질 때까지 기다리면 10% 손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저기까지 처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만약에 이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래 골이 딱 달다가 땡겨 올릴 수도 있어요. 내 거 아니다 생각하세요. 위험 관리를 더 해야 됩니다. 위험 관리를. 여기 그냥 내 매수 단가 정도 깨지면 그냥 던져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 내 거 아니다 생각해야 된다니까. 본인이 이것을 안정적으로 트레이딩 해낼 수 있는 능력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니까 그 다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내가 생각해도 난 좀 단타 매매 잘 한다 하시면 그죠? 여기 1120원 안 깨지면 뭐 사고 팔고도 가능한 부분인데 그거 힘들다 하시면 1120원 깨지면 그냥 던져버리시고요. 위로 1330원권역 가가지고 밀리는 모습 보이면 청산하십시오. 밑으로 깨도 청산. 위로 올라가다가 장대 양봉으로 계속 밀고 올라가면 청산할 필요 없고요. 밀고 올라가다가 흔들흔들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 3분의 1 이런 식으로 청산해 나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이 시간에 해도 들어오신 분들 좀 계시네. 예, 그 생각 하셨다면 잘 하신 생각이에요.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 올라갈 수도 있는가 하면 흔들흔들 했는데 결국 위로 좀 되게 많이 안 쳐지고 그래도 적당히 유지하면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갭 상승한다든지 그죠? 갭 상승해서 밀린다든지 아니면 올라가다 밀려버리면 적당히 청산하십시오. 그리고 약간 처져 본인 매수 단가 밑으로 처져도 그냥 끊고 나오시는 게 나아 보인다라고 일단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프로의 영역입니다. 프로의 영역이고 일반인이 이건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지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종목까지는 다 챙겨봤고요. 이제 딱 기다리는 겁니다. 뭘 기다리는가 하면요. 그동안 먹었던 종목들 몇 종목들 있죠. 그 종목들이 비교적 이제 고점 부이고 해서 좀 출렁출렁합니다. 조정받고요. 그 종목들 내려오면 삽니다. 이제 또 어떻게 여기 올라간 종목들 적절하게 한 2-3일 더 올라가면 이제 매도 타이밍 넣거든요. 여기에 거 적당히 챙겨 먹고 여기 돌아오는 우량주들 돌아오는 타이밍 매수 타이밍 오면 그거 다시 집어넣어요. 그러면 먹고 또 먹고 합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하이닉스 단기 고점 부위 못 넘어가고 밑으로 처질 가능성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도주가 하이닉스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주춤하긴 하는데 내일 주가 상승할지도 몰라요. 그건 알 수 없는데 다만 잘 챙겨가는 입장에서 우리는 82,000원권에서 던졌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건 좀 부담스러우니까 못 쫓아가고요. 눌려주면 77,000원, 78,000원권 정도로 오면 20일 지지권이니까 다시 사놓을 겁니다. 현대차, 자, 119,000원 사서 여기서 팔아먹었거든요. 하루도 올라간 거 아쉬워 안 해요. 눌려주죠? 더 처지면 128,000원권까지 눌려주면 자동차 또 담습니다. 이거
각 가져가야 돼요. SK 하이닉스하고 현대차 가져갈 겁니다. 아모레 퍼스픽. 자, 우리 레이아님이 과감하게 추가로 때려가지고, 그죠? 뭐 그만 하긴 한데, 야, 이게 다이렉트로 더 가기에는 조금 그렇거든요. 그죠? 원래 여기서 약간 밀리고 조정받고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잘 안 밀리려고 막 하고 있어. 그죠? 위로 치고 가면 못 따라갑니다. 저는 부담되기 때문에, 이격이 크기 때문에. 밑으로 쳐지면 21만 6천건 정도 오면 적당히 매수할 겁니다. 힐링님 잘했어요. 하이닉스 던지고 SDI 매수. SDI 이거 그죠? 던지고 매수했으면 뭐 적당해요. 하이닉스를 그죠? 이런 권역에서 조금 던졌으면 더 좋은데, 뭐 일단 더 들어가자 했으니까, 그죠? 아침에 핸드폰 안 가져오셨다 아닙니까? 그죠? 아침에 좀 던졌으면 좋았는데, 그럼 조금이라도 먹었을 텐데, 그죠? 됐고요. 뭐, 아, 이런 케이스 이제 머릿속에 자꾸 들어올 겁니다. 그 대신에 셀트리온 갖고 있잖아, 그죠? 셀트리온 가고 있습니다. 계속 홀딩입니다. 그래서 강한 종목들, 업종 대표주들 눌려만 주라 하고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 기다리고 있어요. 닥터K가 사 했을 때 잘 가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 때나 안 사거든요. 갈만한 자리에서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잘 가요. 자,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하나 잡아 넣어야 되겠거든요. 위닉스 딱 고르고 있습니다. 이게 딱 2만 2천원권 오면 사놓을 거예요. 섣불리 안 들어가요. 아직까지 좀 여기가 딱 와야, 제가 생각할 때는 2만 2천원권 와야 가장 매력적인, 단기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자리거든요. 고르고 있습니다. 딱. 그죠? 셀트리온도 노리고 있어요. 이제 적당히 눌리면 이제 매수할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그죠? 가능한 한 셀트리온을 살 겁니다. 어떻게 유한양에 한 2, 3일 더 치고 가고 저기 위에 만약에 가 있으면 눌릴 때쯤 되면 이거 팔아먹고 셀트리온이 밑으로 조금 쳐질 거거든요. 만약에 올라갔다가 그러면 그때 이제 셀트리온 들어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업종 내 순환매, 업종별 순환매 하면서 포트폴리오 구성해 나갈 겁니다. 자, 최근에 또 방송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방송 픽스 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야간 방송 여러분들 관심 가져 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야간 방송 8시 40분 화요일 목요일은 고정입니다. 이제 제가 고정으로 한다 이러면 약속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 여러분들은 오후 8시 40분 화요일 목요일 오전 8시 40분 무조건 합니다. 아침에 일요일도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자, 화요일 목요일은 오후 8시 40분도 하는데 비정기적으로 시간 되는 때 오후 8시 40분 한 번씩 체크해 보십시오. 물론 구독 눌러놓으면 연락 와요. 알림요. 그죠? 유튜브가 안 보는 경우 간혹 있습니다만. 자, 화요일 목요일 픽스한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방송 내용 괜찮다 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주위에 주식 좀 하고 싶어 하는데 공부하는 법 잘 모른다 내지는 혼자 하기 힘들어 하신다면 닥터케이 유료방도 있습니다.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광고 좀 봐주십시오. 요새 한 3천원밖에 못 봅니다. 스킵하지 마시고요. 추천방송 주식 생초 탈출 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한 시간 가져보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전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